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멸망 60초전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또 이어서 가봅시다. 스타트! 60초 내에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해야 돼. 자, 일단은 강아지 꼬시고 나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붙이고 얼른 와. 멍멍아 얼른 와. 자, 여기다가 뽀뽀 쪽 이거 죽고 이거를 깨부수면은 핵폭탄이 나오죠? 오케이, 안테나 얻었습니다. 자, 17초, 16초밖에 안 남았어. 나와. 저 반대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자, 나와. 나오세요! 나와! 와, 이거! 디펜스 뭐야? 삼촌, 여자랑 키스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아?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널름 나도 내일 유치원 가서 여자애들 입속에 혀를. 오빠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자기야, 진정해. 그거 VR일 뿐이라고. 게임 같은 거야. 가까이 오지 마. 아! 어? 띠용? 반전 뭔데? 자, 자기야? 그래 알아줬구나. 자기라면 이해할 줄 알았어. 내가 미쳤다고 자기가 있는데 다른 여자들이 탐하겠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죽어! 우와. 그렇게 지구가 터져버렸습니다. 삼촌, 죽은 거야? 나는 결국 죽고 아, 결국에는 죽고 마는군요. 근데 왜 무슨 뭐 때문에 이런 엔딩이 나왔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꿈속의 꿈이요? 그만해 미친놈아! 엔딩 모노게 행복한 60초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일단은 저 디펜스를 뚫어내야 돼요. 경찰 아저씨한테 빠따도 안 먹히거든요? 자, 일단은 빠르게 꼬시고 나와. 이거를 여기다가 하고 부셔. 아니 키스하지 말고 때려 부서란 말이야 이거. 그렇지, 빨리 먹어. 가자. 아, 이거 저거를 뚫으려면은 물리적인 힘으로 하면 힘들 것 같고요. 설마. 오케이, 이건 미인계다. 민계 각이야. 민계. 아야야야야야, 빨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싸다고 먹고 난리가 났지만 괜찮습니다. 자, 빨리 이쪽이에요. 저 여기 있다고요. 오우야. 에이, 이거 타고 넘어갑시다. 안돼. 일단은 저 디펜스 뚫는 법 알았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그 다음에 핵폭발 내놔. 핵폭탄 내놔. 이거 먹고 뭐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이제 비키니 여자를 꼬실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 꼬시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맞는 거죠? 나오시고요. 빨리 이쪽 여기. 그렇지. 올라가서. 자, 운석 폭발, 렛츠기릿. 그 다음에, 핵폭발. 핵폭탄. 삐삐삐삐삐. 자, 터뜨려. 야! 잠깐만! 나는! 아니, 나는 죽어버렸어요. 이거 약간 영웅처럼 죽어가지고 반응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 지구를 구하는 영웅 같은 모습 멋지긴 한데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졌어. 뭐죠? 제가 원했던 반응은 이게 아닌데. 마치 슈퍼히어로를 주인공을 하는 게임을 보는 것 같달까? 정말 내가 아는 오빠 맞아? 혹시 이전에 이 심리검사를 여러 번 해본 거 아니야? 아, 왜 의심하는 거야? 영웅이 돼도 뭐라고 하다니. 나한테 잘 보려고 연습해서 폼 잡은 건 아니지? 삼촌 너무 멋있어. 와, 나도 나땅이 나타나면 이 한번 희생해서 날려버려야지. 야, 조카야, 그 약간 피트가 안 맞는 것 같거든? 영웅엔딩 일단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자, 다시 한번 뽀뽀쪽 뽀뽀쪽 딱
치고 빠르게 넘어간다. 상당히 불편하지만 커피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빠따 왔고 이거를 부수고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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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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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꿔. 오케이 가서 뾰로로 더 뾰로로로 더 뾰로로 뾰로로 뾰로로. 자, 지나가면서 비키니 녀석 한테 뽀뽀 쪽 해주고요. 아야, 왜 너가 키스를 해. 자, 빨리. 아, 야, 20초 10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잠깐만, 이거 나 혼자 튈 거면 핵폭탄 얻을 필요가 없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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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이제 도망칠 수 있다고 그랬죠? 피해라, 사요나라, 우석 바이자이젠. 역시 탈출은 혼자 해야 제맛이죠. 아들, 왜 이렇게 여자들에게 뭐야? 아, 이게 맞는데? 이게 애매하게 된 것 같거든요? 바로 제대로 뚫어볼게요. 다시 바로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핵폭탄 얻을 필요가 없어요. 비키니만. 아이, 너 비켜 이 자식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나오시고요. 자, 빨리 저 혼자 탈출해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시간초가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저 혼자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탈출, Let's get it! Yeah! 혼자만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하하. 재밌구만. 어? 지금 개발자인 저도 예상치 못한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우주선으로 혼자 탈출하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거 큰일인데. 띠용스. 안돼, 일어나 아들. 아니 오빠, 난 우석을 폭파하러 우주선 탈 줄 알았어. 근데 혼자만 살려고 한 거라니 어이가 없어. 오빠가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었어? 우리 해야죠. 역시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삼촌, 그지? 알았어, 나도 삼촌처럼 위험할 땐 나만 혼자 도망칠게. 혼자만 탈출. 아, 요런 반응이 나오는군요. 좋았어, 그렇다면 파괴왕이 된다. 나와, 비켜. 자, 빠따 내놔,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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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다 부시는 거야 그냥. 커플들 나와 나와. 아, 커플은 뚝배기야 이 자식아. 너도 나와 임마. 으딜. 박사님, 제가 핵폭탄을 좀 부수러 왔거든요. 빠바바바바빠 빠라바라바빠. 그렇지, 이거지. 총으로 그대로 박살 내버린 거죠. 나오세요. 비켜주시겠어요? 이 아저씨, 비켜주시겠어요? 나오라고. 아, 어쭈 어쭈 어쭈. 자식아, 어딜 막아. 커플은 부신다. 다 오시고요. 아, 최대한 많이 죽이긴 했는데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여긴 어디지? 아들, 미쳤어?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겨우 그거였어?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미친 사람 있어요. 지금 당장 잡아가주세요. 삼촌, 어차피 지구가 망할 거니까 보이는 대로 다 죽인 거구나. 삼촌이 맞아, 나도 언젠가 죽일 거니까. 그게 그거지. 총은 이렇게 쏘는 건가? 방만 이렇게 휘두르는 건가? 앞으로 나도 삼촌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멋진 살인마가 될 거야. 와, 이 조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도대체? 조카까지 잡혀가는데요? 자, 그 다음은, 아, 핵폭탄으로 뭔가 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놔 핵폭탄. 그렇지, 내놓으세요. 자, 핵폭탄 먹어주고요. 빠르게 달려갑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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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간이 없어요. 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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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폭탄. 시간이 없다. 이번엔 빠르게 뚫어냅니다. 자, 먼저 빠따부터 얻읍시다. 빠따 빠따 먹고 빠따 나오. 아, 일단 나쁘지 않아요. 30초 아까보다 한 5초 더 얻은 것 같은데요. 괜찮다, 페이스 나쁘지 않다. 가능하겠다 이거. 20초 시간 충분해요. 자, 빠르게 비켜. 올라가서 바로 핵폭탄 떨굽니다. 12초 시간 많이 남았어. 할 수 있다. 시간 좀 많이 남았다.
갑시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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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이거랑 아까랑 똑같은 엔딩이잖아. 아들, 국방부가 못한 걸 너 혼자 해내다니 뭔가 좀 신기하긴 한데? 어? 다른 엔딩이네요 이거? 어쨌든 멋졌어. 영화 아마겟돈 브루스 윌리스 같았어. 내가 평소에 알던 오빠의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멋있는 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삼촌 역시 인류를 위해서 이왕만 한 번 바쳐야 되는 거지? 와, 나도 삼촌처럼 대를 위해 소원을 희생하는 더니트사가 될 거야. 결국엔 내가 죽었잖아요 이거. 엔딩 모록에 운석폭파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어쨌든 엔딩을 봤다는 거. 뭐죠? 물음표는?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이 게임을 마지막까지 플레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끝내기 전에 플레이어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냈습니다. 저희 최첨단 기술은 당신의 게임 플레이를 분석을 해서 당신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재미를 한번 볼까요? 당신이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본 엔딩이 살인마 엔딩이네요.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게임은 그저 게임일 뿐이니 즐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리어 엔딩이 커밍아웃 엔딩이네요. 가족들이 자기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죽이진 않았군요. 그래도 6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기는 너무 심심하니까 사람들에게 키스를 했군요. 평소에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얘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지? 역시 뭐든지 해석하기 나름이군요. 자 이제 끝입니다.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재미를 읽어주세요. 하하하. 뭔가 마지막 엔딩이 좀 찝찝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구 멸망 60초 전 엔딩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일단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